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하게 된 리드뉴스의 김은석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뭐 썸네일에서도 봤겠지만 사실 누구나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 땡땡이 굉장히 많이 퍼지면서 뭐 자영업자들이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저희가 뭐 영상도 하고 음악을 하니까 타격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이걸로는 아직 돈이 막 많이 되는 거 아니어서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사무실을 좀 정리하고 작은 데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는 거는 3류, 참는 거는 2류. 이렇게 힘들 때 웃어야지 1류라고 생각합니다. 웃어 봅시다. 존나 망했어. 아, 진짜 어떡하지, 내 통장. Bankruptcy! 아, 어쨌든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웃고 계속 밝게 힘내면서 저희랑 함께 있으면은 꼭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그때까지 같이 힘내서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이어나가서 저희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4월이 이제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저번에 왜 실시간 스트리밍을 뭐 안 하냐 못 하냐 이런 댓글을 봤었는데, 사실 이제 딱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가져갔던 컨텐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컨텐츠였는데, 생각보다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을 틀어줬다가 처음에 걸렸는데 또 저희 상남자지 않습니까? 어쩌라고, 우린 할 거야 하면서 밀어붙였다가 바로 유튜브가 못하게 해가지고 3개월 정지를 먹었다가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이제 이어갈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과연 실시간 방송 때 같이 소통하면서 그 컨텐츠에 대한 얘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실시간 키게 됐는데, 바로 언제냐, 바로 지금 노트 갖고 오세요. 연필하고 노트 갖고 오세요. 바로 적어야 돼요. 바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 12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뉴욕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미국 뉴욕 기준으로 아침 10시예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요즘 자택근무 많이 하시죠? 뭐 자택근무 하시면서 옆에 같이 실시간 틀어보면서 같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12시, 미국 기준, 뉴욕 기준 아침 10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많은 얘기 나누고 그동안 소통하지 못했던 거 한 번에 그냥 확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할 컨텐츠는 바로 자축 파티. 뭐 우리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술이나 처먹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바로 그 술 처먹는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술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 싹 할 거니까, 뭐 아침에 또라도 쟤네 술 먹네, 재밌네, 이렇게 외국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거고, 한국 분들은 딱 시간 딱 좋잖아요. 같이 잔 들고 오세요. 술 들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회포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아마 저희가 목요일쯤 지금 이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뮤직비디오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바로, 여러분들 진짜 이 노래는 나는 들었을 때 살짝 지렸잖아. 팬티가 살짝 촉촉해졌는데, 바로 Saturday Night, 영송과 션이 정말 프로젝트 앨범으로 힘 딱 줘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바로 그냥 살짝 공개만 할게요. 감질 나시죠? 바로 벌스 들어가기 전에 끊어버린 이 센스. 바로 이렇게 저희가 드론까지 운전하면서, 제 드론 처녀작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찍었는지 궁금해하실 테니까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무겁다면 무겁고 또 재밌다면 재밌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요. 뭐 저희가 좀 힘든 와중에도 뭐 축소를 하든 어떻게든 하든 여러분들 곁에서 계속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cheer up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냥 간단하고 담백하게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는 리드 크루, 리드 오피셜, 리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